91통근 통독 31일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잠언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의 목적 1장. 잠언의 기록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절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해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나 반면에 악을 피하는 것도 지혜이다. 지혜가 주는 유익 2장. 사람이 지혜를 구하고 찾으면 여호와를 알 뿐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기에 이르며 마침내는 지혜를 얻게 된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귀를 기울이며 명철의 마음을 두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여호와께 지혜를 구하면 그가 지혜를 주고 영혼을 즐겁게 한다고 교훈한다.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3장. 지혜의 법과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한다. 또한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가르친다. 지혜는 귀중하여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진주보다 귀하여 그것을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와 같아 지혜를 붙드는 자는 복이 있다고 교훈한다. 지혜의 중요성 4장. 그러므로 지혜를 얻기에 힘쓰며 지혜로운 길로 행하고 지혜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 부도덕에 대한 교훈 5장.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음란한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교훈하고 있다. 또한 음행의 결과가 즉시로 미치는 영향 9-10절과 인생의 종반에 있을 뼈저린 후회를 예고한다. 보증, 게으름, 악행, 음행 6장. 일상생활을 통해 나타나는 네 가지를 경계하도록 훈계한다. 그것은 담보와 보증에 대한 경계, 게으름에 대한 경계, 악행하는 자에 대한 경계, 음행에 대한 경계이다. 음녀의 유혹 7장. 유부녀와 음녀의 유혹에 넘어간 청년의 경우를 통해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지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다. 지혜의 가치 8장.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니 지혜가 주는 축복은 음녀의 선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훈계를 들어 지혜를 얻고 그것을 버리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다. 또한 음녀와 비교해서 음녀를 따르는 길이 사망에 이르는 길이었던 반면 지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9장. 거만한 자는 책망을 받을 때 흠을 잡으려고 하나 지혜 있는 자는 오히려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며 더욱 지혜로워진다. 위인과 악인 10장. 위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시키면서 위인의 결국은 승리와 생명이나 악인의 결국은 멸망임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위인과 악인의 결과, 재물에 대한 교훈 11장. 위인과 악인의 인생 만료의 분깃은 확실히 다르다.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며 공평한 추를 기뻐하신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진다고 말한다. 물론 낭비는 빈곤의 원인이고 절약하는 것은 부유해지는 조건이다. 그러나 낭비와 자선을 구별해야 되고 절약과 인색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대조되는 두 의미 12장. 훈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책망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어진 아내와 욕을 끼치는 아내, 의인과 악인,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거짓 증인, 악을 꾀하는 사람과 폄하를 꾀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의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대조하며 교훈하고 있다. 의로운 사람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의 길은 죽음으로 이끈다. 말조심, 바른 재물관 13장. 본장도 전장에 이어 대조되는 두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니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입을 지키고 바른 재물을 모으나 악인은 입을 크게 벌리고 망령된 재물을 모은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바른 언행 14장. 바른 생활과 잘못된 생활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언행에서 나타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근원임을 알아야 한다. 유순한 대답 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한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자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얻는다. 경건한 삶 16장.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므로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며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고 경건된 사람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으나 폐경은 사망의 길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통독 묵상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방법을 의지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경외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존 비비언은 그의 책 경외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과의 관계를 이루는 기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함이 진정한 기초가 됨을 깨알았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경외를 신앙의 목표로 삼은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찾아보면서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잠언은 특히 많은 재물이나 명예보다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란 얻은 지식을 삶에 적용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이와 반면에 음례를 따라 사는 삶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며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 생명의 길임을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인격화시켜 묘사합니다. 이 지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으며 만물이 있기 전부터 있었고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계셨고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지혜이셨음을 선포하십니다. 잠언은 그렇기에 통독으로 읽어 넘기에는 너무 진지한 책이다. 모두 31장으로 된 책이라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며 읽으면 한 달이 걸립니다. 그렇게 1년 12달을 한번 진지하게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살기 위한 오늘의 적용입니다. 오늘 하루 배우자, 자녀, 공동체의 지체, 동료를 비난하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입을 닫아보십시오. 앞으로 날마다 그 날짜에 해당되는 잠언을 한 장씩 읽으십시오. 여기까지 91통 큰 통독 31차 가이드 내용이었습니다.